자,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군요.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촛불 집회, 뭐 1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후가 종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원지는 새누리당입니다. 자, 일단 궁금한 것,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야당에서는 어제 대통령이 내놨던 내 진퇴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라는 거 거절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 비박계의 모임에서 일단 12월 9일로 탄핵을 연기는 하되 그 퇴진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 3당 대표들이 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관한 여야 협상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탄핵에 대한 어떤 강한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압박과 호소, 이 두 가지 전략들을 다 내놨는데 이 양당 대표가 야당 두 명의 야당 대표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향한 그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대통령 담화는 장삼이사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습니다. 야 3당과 함께 추진 기록한 탄핵의 열차에 동승해서 12월 9일까지 함께하자. 네, 오늘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하고 다 전화통화를 했군요. 근데 박성원 국장께 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우선 협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 내가 퇴진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절차와 일정을 정해달라. 네.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탄핵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탄핵에는 찬성하는 비박들도 네. 대통령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협상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금 그 조사된 거에 23명 그다음에 31명 통화했더니 그중에 국회의원 23시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일보 조사에서 31명을 통화했는데 23명은 일단은 협상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9일 탄핵으로 간다. 이게 23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아예 뭐 그런 협상 자체 반대한다. 네. 이렇게 그냥 탄핵, 9일날 무조건 탄핵.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7명은 이제 입장을 유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 일단 9일날, 그런데 이제 9일날 자, 탄핵을 실제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31명 중에 19명이고, 네. 나 탄핵은 반대다. 아무래도 곤란하다. 두 명이고 이제 10명은 입장을 유보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당초보다는 말하자면 탄핵을 무조건 찬성하겠다라는 인원이 조금 줄어든 이런 상황이라서 네. 일부 비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조짐 아니냐 이럴 경우 과연 그 200석이라고 하는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될 것이냐 이런 약간의 이제 지금 의문점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19명, 10명 얘기를 드렸는데 이 10명 가운데 7명은 예전에 탄핵하겠다고 단단하게 얘기했던 분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변화가 온 거죠. 말하자면 청와대 네. 입장에서는 유리한 변화가 온 겁니다. 네. 그 앞전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표 중에 선협상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협상이 네. 잘 되면은 네. 탄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협상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탄핵을 한다라는 건,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한꺼풀만 네.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여야 간에 깊이 나뉘는 거죠. 말하자면 비박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 이런 내부적인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일단 일주일 정도는 벌 수가 있다. 그리고 비박으로 하여금 강력한 전선, 투지 이 부분을 일단 꺾을 수가 있다라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네. 시간이 벌어진다면 12월 9일로 비박기가 넘기게 된다면 그동안에 어떤 돌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담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담화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러나 야당은
생각할 뜻이, 논의할 뜻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비박계 의원들이 미묘하게 생각이 좀 바뀌는 현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박 의원들이 쭉 모였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안 왔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불참을 했는데 네. 아마도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이 대통령이 어제 어떤 자신의 일단은 거취에 대해서 국회에 맡기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날 뜻을 밝힌 상황에서 네. 오늘 나와서 그대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네. 이러한 입장을 펴기도 전직 대표를 지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스러웠을 거고 무엇보다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맡긴다라고 하는 데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네. 국회에 맡기는 그 속에는 임기를 단축하는데 헌법의 법의 절차에 따른다면 지금 국회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아니면 사실은 개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개헌을 말하자면 통해서 개헌의 발효가 되면 그때 그에 맞춰서 내가 조기에 퇴진을 하겠다. 이러한 것을 사실상 국회에 지금 말하자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개헌론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개헌을 사실 개헌을 통해서 뭔가 이 제도를 바꾸자라고 주장해온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성사될 수 있으면 사실은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협상 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겨두는 이렇게 좀 추이를 관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오늘 불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즉각 사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물러서서 요 야당이 마련한 차선이 바로 이제 탄핵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두 단계 물러서 차차 차선이 바로 임기 제한을 위한 개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개헌을 하면요. 3단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개헌도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 논의해야 되고 두 단계로는 3분의 2가 제재군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위에 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 넘은 산입니다. 사실은 네. 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이 개헌이라는 게. 그 이 논의를 놓고 비박계 틀에 갇혀서 같이 여야가 설왕설래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훨씬 그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이 정치 일정은 그대로 다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박계가 상당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아마 여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친박의 조원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만약에 탄핵 시작하면 탄핵하면 안 된다. 만약에 국회가 탄핵을 시작하면 우리 친박 대표가 대표부가 당에서 떠나겠다는 약속도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그 장면 소개합니다. 탄핵에 들어가면은 지도부 사퇴를 못합니다. 사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탄핵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걸었던 노동력도 다 거두겠습니다. 12월 20일 그 이후에도 사퇴 안 하십니까? 그럼요. 탄핵에 들어가면은 지도부가 냈던 노동력도 다 거두겠다. 1월 전대도 다 전대까지 다 거두겠다. 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역시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야당이 절대 탄핵 못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탄핵하자.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국내가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꾼지 안 바꾼지 한번 내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내 얘기하면 이정현 대표가 이길까요? 질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그냥 장도 아니고 뜨거운 장에 다치겠다고 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저게 이제 야당에 해당되는 면에서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국민 민심이 얼마나 거세고 뜨거운지 안다면 아마 저런 멘트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조금 전에 이 의원도 보면은 뭐 모두 마치 협박하는 듯이 하지만 네. 하고 말란 말하라는 식의 저런 표현들은 지금 이 시점에 국민 민심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네. 적절치가 않은 표현들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정현 대표 어제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한 3차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밤 10시가 좀 지난 시각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자 대통령을 위해 존재한다고 스스로 말했던 이정현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일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탄핵을 앞둔 교란 책이고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를 우리 국회에 퉁쳐버린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저 이정현을 발탁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한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도 저는 무한한 감사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내려놨다라고 했으면 국회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무기력한 집단이 아니다.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보여줘야죠. 그걸 대통령한테 맡기려고 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국회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이제 한강변을 걸으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 혼자 서 있는 모습 저희가 이제 사진이 잡힌 거, 더 팩트가 취재한 사진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놨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야당은 그 어떤 퇴진 시기에 대한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야당이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그냥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정을 본인이 정하지 않고 국회 보고 일정을 정하라는 건 사실 법적으로도 권한이 국회에 그럴 권한이 없을 뿐더러 네. 사실 국회에다 공을 떠넘기는 결과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 본인도 역시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즉각적으로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말하자면 정치 일정을 협상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박 대통령만큼이나 지금 말하자면 참담한 상황에서 어제 한강변을 거느리면서 바람처럼 왔다가 가게 되는 자신을 지금 생각하는 네. 이런 거취를 고민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참 그 외로운 호위무사를 보는 느낌입니다. 네. 호위무사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정현 대표 개인적으로 본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떨 때는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완전히 고립무원에 빠진 대통령을 위해서 네. 정말 온몸을 던져서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저 호위무사 모습. 네. 그러나 그건 개인 이정현의 모습이고 지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나라 운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호위무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네. 국민, 그리고 민심, 시대 흐름이라는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네. 대통령에서 다른 때보다 더 직원이나 네. 좀 대안을 제시해 놓는다면 네. 지금의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본인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는 네. 그런 물꼬가 트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강변을 걸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네.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친박 내부에서는 이제 현재 촛불 집회 상황,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상황 잘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 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좌파 언론에 선동한 것이다.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 뭐 네. 어쨌든 여론조사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앞으로 아직도 4%는 있으니까 뭐 김종태 의원도 그 4%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 부분이 아니라 촉불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 촉불 시위는 전혀 평화 시위가 아니다. 네.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해서 지금 많은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게 언제 지금 이 순간 아 아니군요. 지난 토요일이군요. 예, 그 소등하는 장면이죠. 예, 지난 토요일에 8시에 다 동시에 소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태 의원은 추가로 이런 얘기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8시에 동시에 불을 꺼지는 것을 보니까 어떤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나는 그게 걱정스럽다. 종북 좌파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럴 뜻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는 했습니다. 자, 박성훈 국장. 이제 일단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촛불의 배후에 종북 좌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아, 그런가 싶겠습니다만 이제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좀 바른 평가인 것 같습니다만 김종태 의원 등 새누리당 내부 일부에서는 생각이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씁쓸해하는 장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